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을 이기는 투자 진행의 이유림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2500선을 되찾았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해 8월 이후 약 8개월 만인데요.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대형세 위주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해줬습니다. 한편 2차 전지 강세에 다른 섹터들은 강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도 최근 필승 종목으로 소개됐던 바이오 종목들이 좋은 흐름 이어가졌습니다. GI 이노베이션은 오늘 상승폭을 키우면서 13.14% 상승 마감했고요. 루닌 역시 장중 최고 8% 이상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재돌파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종목들로 탄탄한 포트폴리오 구성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노란톡방 참여하셔서 전문가님과 다양한 소통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여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먼저 실행하셔서요. 스캔을 링크 클릭해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 방법이 다소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저희의 구호죠. 이 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쉽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을 이기는 투자, 오늘도 힘차게 달려봅니다. 네, 김광진 전문가님께서 시청자분들을 위해 다양한 필승 종목 소개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특히 바이오주가 좋은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김광진 전문가님의 필승 종목들의 수익률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스템입니다. 장중 8%대의 상승을 보여주던 저스템이 오늘은 하락을 면치 못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현재 수익률 40.63% 유지해주면서 조정에도 끄떡없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펨트론입니다. 노란톡방에서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강조해주시는 섹터인데요. 현재 29.84%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TFE는요. 오늘 6%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재 15%에 가까운 수익률 안겨주고 있고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은 GI 이노베이션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흔들림 없이 13% 이상의 큰 상승해주면서 편입 기준 현재 수익률 6%대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종목, 앞으로가 기대되는 종목이죠. 루닛은 오늘 신고가 재돌파하면서 4.4% 수익률 올려주고 있고요. 이어지는 성일 하이텍, 현재는 3% 하락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장의 필승 종목들은 아쉽게도 하락을 면치 못했는데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QRT 그리고 가온칩스는 현재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필승 종목들은 전문가님께서 함께 대응해 주시고 계시니까요.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매도 완료한 필승 종목들의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엔젯입니다. 편입된 지 9거래일 만에 23%가 넘는 최종 수익률 달성하면서요. 최종 수익률 1등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모델 솔루션과 이수페타시스 각각 22%와 18%를 넘는 최종 수익률 기록하면서요. 역시나 20%에 가까운 수익 실현 안겨줬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성우하이텍은 최종 수익률 15%를 돌파해냈고요. 다음 종목인 ST큐브와 제이오 모두 단 하루 만에 단기 수익 실현 만들어냈는데요. ST큐브는 단 하루 만에 14%의 수익률 가져왔고요. 제이오는 당일 바로 14% 가까운 단기 수익 실현 만들어냈습니다. 마지막 장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지하이텍 최종 수익률 12.66%로 마무리했고요. 동국산업 역시 2주 만에 10% 이상의 최종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마인즈랩과 인텔리안테크까지 각각 6%대와 4%대의 최종 상승률 기록하면서 매도 완료했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으로 자세한 필승 종목들의 수익률 현황 살펴봤고요. 이제 전문가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또 월요일이 찾아왔습니다. 네네. 오늘 월요일 장은 어땠는지 간단한 소개와 또 필승 종목들의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뭐 지난 금요일 뭐 미국과 유럽장은 부활절 휴장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딱히 없고요. 오늘 우리 증시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앵커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다시피 코스피 지수가 2,500포인트를 돌파하는 날이었습니다. 약 8개월 만에 2,500선 위에 올라섰는데요. 제가 3월 13일 첫 방송 이후에 3월 말이 되면 변곡점이 올 것이다. 기존의 개별주 순환매 장세에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오면서 코스피 대형주 장세가 더해질 것이다 라고 했던 얘기가 그대로 현실이 되어서 이 현실을 가지고 우리가 또 어떤 수익을 내야 될지 더 고민하게 만들었는데요. 또 이외에 오늘 뭐 누가 뭐래도 이 장을 이끈 것은 역시 또차전지라고 불리는 2차전지였습니다. 2차전지가 오늘 초강세를 보인 하루였는데요. 뭐 특히나 에코프로의 상승세를 보고 깜짝 놀라신 시청자분들도 계시고 너무 기쁘다라고 생각하신 시청자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기존 삼성전자에 기대었던 지수 상승이 반도체 섹터 외에 또 더 강한 2차 전지라는 날개를 달아서 우리 시장 전체의 체력이 좀 더 상승했다, 올라갔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지수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수 상승에 대한 이런 종목별 아니면 테마별, 섹터별 이런 편중심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리는 시장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와 함께 투자 함께 해나가시길 바라겠고요. 또 오늘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필승 종목 시간에 거래량의 비밀 제2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기준을 잡고 매수 시기를 잡는 그런 거래량이 아니라 매도 시기를, 매도 시점을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요. 이 거래량의 비밀 2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광진 전문가님께서 오늘장 간단히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 또 특별히 거래량의 비밀 2탄이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많은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참여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실시간으로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진 전문가님께서 직접 뽑아오신 내일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핫 이슈, 지금 바로 화면을 통해 만나볼게요. 내일을 이기는 핫 이슈. 오늘 시장에서도 강한 힘을 보여준 2차 전지. 내일로 다가온 에코프로의 실적 발표가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잠시 후 만나보고요. 금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오르면서 실물금을 사들이는 투자자가 급속하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금과 관련된 금빛 이슈들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 이슈는 2차 전지입니다. 오늘장을 이끌었던 2차 전지 또 준비되어 있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 풀어주시죠, 전문가님.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오늘 2차 전지, 우리 시장에서 2차 전지의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뭐 제가 앞에 뭐 또차 전지라고 불렀지만 네. 네, 또차 전지라고 부르죠. 오늘 또 올랐어? 오늘 또 올랐네? 이렇게도 불리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2위. 예, 에코프로의 상승하는 모습은 정말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기에도 놀라울 정도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들어서 600%가 넘는, 그러니까 6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준 에코프로. 이게 진짜 코스닥 시가총액 2위 하는 기업의 상승률이 맞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또 내일 특히나 4월 11일인 내일 에코프로의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큰 상승 보였던 내용도 이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요. 네. 1분기에 호실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실적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여기에 에코프로의 자회사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달 내, 그러니까 이번 달 내에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한다는 소식도 오늘 에코프로가 장중에는 아예 상한가까지 근접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에코프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보유자분들에게는 축하 얘기 먼저 드리고요. 이외에도 에코프로비엠, 첨단소재, 그리고 TCC 스틸, 뭐 애경 케미컬, 코스모화학 등도 오늘 초강세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뭐 코스피 쪽에서도 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뭐 LG 화학,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도
뭐 이렇게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면 오늘 큰 상승하는 이런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진짜 앞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 2차 전지 날이구나, 그냥 또 차 전지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했을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뭐 이런 종목들도 오늘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아주 그냥 다소 좀 빛이 바랬고요. 2차 전지에 대한 수급 쏠림 현상이 다른 이런 수급 쏠림 현상으로 다른 테마들은 좀 힘을 많이 잃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많이 좀 약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는 내일이 변곡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해서 2차 전지를 빗대서 뭐 이런 2차 전지 광풍에 빗대서 벚꽃 엔딩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얘기도 들어왔었고요.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도 해드렸습니다. 이제 그날이 저는 다가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에코프로의 호실적 발표가 아주 그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나 제 예상, 제 판단이 틀려서 좋은 모습을 이어갈 수 있다고도 생각은 합니다. 이 부분이 거래량에 있는데요. 오늘 에코프로가 좋은 모습 보이면서도 거래량이 좀 터지는 모습이, 확실하게 터지는 모습이 나왔다면 제가 더 확신에 차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을 텐데요. 이 내용은 좀 거래량의 비밀 얘기 드리는 필승 종목의 시간에 좀 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에코프로 살펴봐야겠죠? 네, 에코프로 네. 살펴봐야죠. 네. 에코프로 무슨 얘기를 드려야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물론 네. 얘기 드릴 내용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오늘 거래량이 터진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고 싶습니다. 물론 오늘 거래량이 앞선 거래량을 넘어서는 그런 충분히 넘어서는 거래량이 터지진 않았지만 만약에 앞선 거래량을 넘어서는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한다면 저는 바로 매도하시라라고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이 부분은 아마 내일 장을 좀 더 확인해봐야 확신 있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 같고요. 지금 에코프로 내일 지금 아주 중요한 실적 발표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 발표 제가 얘기 드릴 때 삼성전자는 최악의 실적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반등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 드렸고요. 에코프로는 좋은 실적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슈의 소멸로 작용할 것인지는 내일장에서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함께 살펴봐야 할 관련주죠. 포스코 홀딩스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 보유하신 분들은 정말 지금의 상승이 너무너무 기쁘실 텐데요. 네. 뭐 연봉으로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이렇게 비싼 가격을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 뭐 워렌 버핏도 실패하고 나가는 종목이다라고 유명한 종목인데요. 네, 지금 상승폭을 보이는 이런 모습, 네, 충분히 그런 이유들이 있고요. 역시나 월봉에서도 이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앞에 이런 매물대에 걸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다시 일봉 보겠습니다. 일봉에서도 상승할 때의 만큼의 이런 거래량까지는 아니지만 오늘도 많은 거래량이 실리면서 지금 상단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약간 미끄러지는 이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거래량이 좀 더 실렸었다면 제가 확신 있게 이제 조금 점으로 가는구나라고 얘기 드렸을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 역시 필승 종목에서 거래량의 비밀 꼭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이 거래량의 비밀에 대해 강조해주고 계신데요. 정말 그만큼 단단한 내용들이 숨겨져 있으니까요. 끝까지 주목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금값 관련된 이슈인데요. 제목을 금값이네 이렇게 정해주셨습니다. 네네. 정말 금빛이 돼버린 이 이슈 어떻게 풀어주실 건가요? 네, 지금 금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오르면서 지금 실물 금을 사들이는 투자자가 급속하게 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오늘 은행권 발표에 따르면은 4월 들어서 지난 6일까지 일주일간 시중은행에서 팔려나간 골드바가 지난달 판매 전체 판매량의 63%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최근에 금 가격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에 따라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된 것으로 판단하고도 있는데요. 저는 이것과는 조금 다른 생각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란톡방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려드릴 텐데요.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KRX 금시장에서 1g당 약 86,330원 금이 거래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2014년 KRX 금시장이 거래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입니다. 물론 장중에는 더 높은 가격을 이뤄서 장중 최고치는 당연히 이날도 보였습니다만 장 마감 거래로서도 최고치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것은 그래서 앞으로 더 금값이 오르는 거야? 아니면 이제 고점이라서 떨어지는 거야? 당연히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라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은 저는 최근과 같은 가파른 이런 상승세는 보이기는 어렵겠지만 이것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더 오를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금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는 재반 비용 그리고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하셨을 때는 금 현물 매입보다는 펀드나 ETF 등 간접 투자 방식을 제안드리고요. 금 관련주가 조정을 보일 때 금 관련주를 분할해서 매수하시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이라고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더욱 관련주가 궁금해집니다. 금 관련주 엘컴텍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엘컴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컴텍도 길게 보시면 지금 최근에 이런 상승률이 얼마나 급격하게 올라왔는지 금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보이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네. 엘컴텍 하면 우리나라 관련주 중에서는 금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역시 좀 자세히 보시면 최근에 아주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역시 금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주 깊은 연관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수수료나 재반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직접적인 금 투자보다는 금 관련된 투자를 통해서 단기간에 아니면 장기간에도 수익을 보시는 내용을 좀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엘컴텍 외에도 IT센도 대표적인 금 관련 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IT센도 이렇게 최근에 금 관련해서 상승 보이다가 조정 보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좀 더 길게 보면 좀 더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 보이다가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승했다가 조정 보이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런 내용들 금 관련해서는 엘컴텍이나 IT센 이 관련주로 이렇게 상승한다라는 점 유념해 두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이슈가 나오고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하거나 이렇게 변동성이 큰 모습 보였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조금 잠잠해졌을 때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는 것이 어떻냐라고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이렇게 2차전지와 금 관련해서 알아봤는데요. 해당 이슈들의 정확한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김광진 전문가님과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드려야겠죠.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스캔의 링크 클릭해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 방법 또는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 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화면 으로 더 자세히 확인해 보시죠. 네, 이어지는 순서는 김광진 전문가님께서 직접 포착하신 시장을 이기는 핫 업종입니다. 시장을 이기는 핫 업종,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하얀 석유라 불리는 리튬. 그 고공행진을 끝없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또 어떤 새로운 소식들이 있었는지 핫 업종에서 살펴볼게요.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업종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걱정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 반도체주가 조정을 보인 이후부터 다시 찾아올 상승 시점까지 김광진 전문가님이 제대로 분석해 드릴게요. 네, 오늘 업종도 역시나 리튬과 반도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리튬을 살펴볼 텐데요. 하얀 석유라 불리면서 이제 계속 수요도 늘고 또 시장의 반응도 점점 더 뜨거워집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또 어떤 소식이 더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리튬 여러 번 제가 가지고 오기도 하고 얘기도 워낙 많이 드렸었기 때문에
뭐 이툼이 핫 업종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말할 나위도 없고 주가에서도 뭐 바로 반영되고 있는데요. 뭐 역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하얀 석유라고 불리는 리튬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리튬 가격이 이렇게 조금 조정을 보이고 낮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리튬에 관련주의 고공행진은 계속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리튬 관련해서 오늘 다른 소식이 하나 있어서 전해드리려고도 하는데요. 안토니오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가 이번 주 11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을 한다고 하는데요. 리튬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웬 포르투갈 얘기냐라고 의아해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얘기 드리는데요. 네. 포르투갈은 유럽 1위의 리튬 매장량을 가진 국가입니다. 리튬에 관련해서 많은 사업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총리가 방안을 하는 것일 텐데요. 네. 여기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인센티브 정책을 가지고 한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 시동을 건 것이다 라고 우리 시장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같이 리튬주의 상승에 아주 그냥 날개를 달아주었는데요. 그냥. 네. 이래서 엄청난 상승 오늘 또 보여주었습니다. 맞아요. 네. 네. 여기에 뭐 제가 지난 금요일 핫 업종 시간에도 알려드린 뭐 포스코와 에코프로의 리튬 전광을 수산화 리튬으로 가공하는 이런 투자 내용 오늘 또 뉴스가 아주 자세하게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나온 뉴스보다 더 자세하게 여러분께 시청자 여러분께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으니까요.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얘기드리자면 뭐 포스코고는 호주 광산 기업인 뭐 필바라 미네랄스와 합작사를 만들어서 네, 광양에 공장을 건설 중이고 네. 오는 10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에코프로도 리튬을 담당하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에서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전환하는 그런 공정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현지 광산, 외국의 현지 광산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그리고 세부 계획이 나오면서 오늘 리튬주의 상승 아주 그냥 확 올려버리는 그런 내용 다뤄줬는데요. 이러한 투자는 지난해 60만 톤 수준이었던 배터리용 리튬 수요가 2030년 218만 톤으로 늘어난다는 전망에 따른 것으로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리튬의 시장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하지만 리튬 가격에 그리고 리튬 가격도 지금 하락하고 있지만 거기에 비해 우리 리튬주의 상승은 지금 과도하다. 물론 제가 얘기 드리죠. 배터리 하면 양극재, 양극재 하면 리튬. 그러니까 당연히 리튬이 중요할 수밖에 없지만은 지금은 너무 고유자의 영역, 너무 가격 상승이 많이 이루어졌다. 과열 구간이다라는 얘기 말씀드리겠고요. 뭐 관련주로 뭐 EV 첨단 소재 하나 보시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EV 첨단 소재 지금 최근에 모습만 확인하시면 네, 이런 상승 각도 네, 정말 굉장히 가파릅니다. 네, 거의 수직에 가까운 상승 각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당연히 이렇게 한 상승 각도 무섭냐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이렇게 주봉이나 월봉, 연봉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이런 매물대를 약간 넘어서는 모습 보이고요. 이 매물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내일 뭐 더 상승을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 상승 각도를 보였다면 조금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고 신규 진입하시는 것들은 조금 네 참아주시는 것들이 좋겠고요. 뭐 제가 얘기 드릴 뭐 내용이 만약에 지금 EV 첨단 소재가 지금 신고가 영역에 가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더 도전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 좀 더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요. 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네. 오늘 EV 첨단 소재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하지만 지금 너무 가파르다. 이 정도 얘기 드린 겁니다. 한번 다른 관련주도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이나믹 네. 디자인 준비해 네, 다이나믹 디자인도 오늘 15.58% 이런 거래량을 보이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아까보다는 이렇게 길게 보시면 좀 더 바닥권에 있으니 투자에 접근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앞에 이런 매물대가 자리하고 있고요. 이런 매물대에서
조정을 보이고 좀 하락할 가능성이 좀 더 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거래량이 터진 내용들이 충분히 거래량의 앞선 거래량을 이겨서지만 지금 하락할 때 나온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의 큰 상승 보였고 좀 이렇게 윗골을 달고 미끄러져 내려오는 이 모습을 보시고 아, 신규 매수에 접근해야지 진입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좀 다른 종목 제가 더 소개시켜드리는 종목에 좀 더 참여하시면 네. 더 좋은 수익률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핫 업종 리튬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늘 또 이 반도체 소품 부품 장비 업종이 큰 조정을 보이면서 네네. 또 이 기자 가족분들도 노란 톡방에서 많이 걱정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또 시청자분들에게도 말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원래는 네, 대본에 이렇게 오늘 핫 업종을 준비할 때 해상풍력을 준비했다가 네, 해상풍력 이거 하나 더 소개시켜드리는 것보다는 네,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실 이 기자 가족분들에게 반도체 얘기 드리면서 좀 안심시켜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반도체로 바로 네. 변경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네.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반도체 소부장 업종이 큰 조정을 보인 그런 하루였습니다. 걱정하시는 이 기자 가족 여러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여기 소부장 기업이라고 얘기 뭐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지만 혹시나 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소부장은 소재, 부품, 장비를 줄여서 소부장이라고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테니까요. 네.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반도체 이런 내용, 반도체 장비에 대한 내용 정말 여러 번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해서 얘기 드렸으니까요. 오늘은 반도체 업종보다는 오늘 반도체 섹터가 왜 이런 조정을 보인 것인가 그리고 이런 조정을 보이고 나서 언제 상승이 나올 것인가 라는 것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주식시장은 2차 전지를 필두로 2차 전지가 가장 필두로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바이오 이런 세 가지가 지금 네. 하나의 어느 주도 섹터로 형성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뭐 중국의 삼국지를 예로 들면 뭐 천하 삼분지계 아니면 소체발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천하 삼분지계로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가 형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국면에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고요. 네. 뭐 삼국지도 계속 얘기를 들어보면 위나라가 강세일 때는 뭐 촉나라나 오나라가 당연히 위축되는 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로 수급이 다 쏠려버리면 당연히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의 상승은 약간 주춤할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에 올해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전 세계 주요국 주식시장에서 최고의 상승률을 보여준 주식시장이 바로 우리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의아해하시고 계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야, 우리 코스닥 시장이 그 정도였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지만 네, 상승률로 보면 올해 최고의 상승률을 보인 시장은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의 2차 전지 쏠림이 코스피보다 더 강하다는 거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건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봐도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봐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코스닥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2차 전지 쏠림에 더 큰 반작용을 받는 것, 더 심하게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견조한 상승, 1%대 견조한 상승을 보였음에도 코스닥 시장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조정폭이 큰 이유 제가 이제 설명드린 대로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이제 소부장 기업들의 이 코스닥의 소부장 기업들의 상승, 재상승은 언제 나올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네. 저는 이번 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2차 전지에 대한 조금 조정이 올 것이고 반대로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섹터가 좀 더 상승할 것이다 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이 당연히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벚꽃 엔딩을 얘기 드리고 뭐 사랑의 배터리도 얘기 드리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부터 4월 11일 에코프로의 실적 발표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변곡점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얘기 드리고요. 뭐 2차 전지 관련주 들고 계신 분들은 제 생각이 틀리기를 바라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네. 삼성전자 뭐 누구나 다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가져본 적이 있다라고도 네. 얘기할 수 있는 삼성전자. 지난 시간에서도 삼성전자 한번 얘기 드렸었는데요. 삼성전자가 지금 이런 지금 네 죄송합니다. 네, 이런 지금 매물대를 넘어서는 모습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평선도 정배열 방향을 맞춰가고 있다라고 설명드렸고요. 제가 노란 톡방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번 주가 그런 지난주 주말을 통해서 이번 주에 한번 올라갈 종목 중에서는 지금 기존에 많이 올라간 종목을 찾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평선이 이렇게 해서 정배열로 바뀌는 이런 내용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3월, 1월, 지금 1월 말 이렇게 하락 보였던 부분을 큰 거래량과 함께 하락된 부분을 지금 어제, 오늘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뚫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당연히 반도체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 발표했을 때 최악의 실적을 발표하고 심지어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감산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음에도 안 좋은 내용을 발표했음에도 주식은 상승하고 관련주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SK하이닉스, 뭐 SK하이닉스도 모르시는 분이 없는 그런 유명한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반도체 기업이죠. 오늘 삼성전자보다 네, SK하이닉스가 좀 더 상승률 보이면서 높은 상승률 보이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좀 미끄러져 내리는 모습 보였는데요. 왜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더 상승률이 높으냐? 라고 얘기 드리면 삼성전자가 감산 발표하는 게 어디가 수혜를 볼 것이냐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생각하시고 계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SK하이닉스 지금 바로 접근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도 당연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정도로 하락을 보았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상승 국면의 초입이 아니냐라고 판단하시는 분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이렇게 작은 산이 보이는데요. 이 산은 매물대가 많지 않으니 이 매물대를 정리할 수 있는 수급 금방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SK하이닉스 뭐 지금 대형주 매매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런 반도체주 지금 분할 매수 아니면 지금 적극 매수를 하셔도 무방한 구간이다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내일 시장을 이기는 핫 업종들 자세하게 분석해 주셨는데요. 이슈와 관련한 업종들의 흐름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드려야겠죠. 아래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스캔을 링크 클릭해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 방법 또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 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화면으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네, 시장을 이기는 투자 마지막 핵심 코너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핵심 코너 필승 종목 시간이죠. 오늘의 필승 종목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필승 종목.
오늘의 필승 종목으로 고바이오랩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고바이오랩 저희 노란톡방에서도 살짝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오늘 또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오늘 필승 종목 시간에는 특별히 전문가님께서 거래량의 비밀 2탄을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승! 네, 필승 종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승 종목 들어가기 전에 잠깐 리뷰를 할 텐데요. 리뷰, 루닛. 지금 아직 보유 중인 상황입니다. 루닛 같은 경우도 지금 이미 델타 구간에 안착되어 있는 이런 상태고요. 제 라곤 기법의 델타 구간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설명을 굳이 또 드려야 될까 싶지만 또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또 따라 붙으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델타 라곤 구간에서는 3일선이나 5일선에 이렇게 터치하고 올라가는 이 부분을 라곤 된다라고 라곤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지금 델타 구간에 신고가 영역에 들어선 루닛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함부로 매도해버리거나 꺾어버리면 안 된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역사상 신고가 영역에 들어서 있습니다. 제가 루닛을 왜 또 가지고 왔느냐. 뭐 지금은 신규 상장 종목이라서 이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역사적 뭐 신고가 영역이 의미가 있느냐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역사상 신고가라는 의미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요. 위에 걸리는 매물대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매물대가 없다라는 얘기가 무엇인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실까요? 매물대가 없다. 지금 이 구간에서 들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지금 수익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상승했다가 지금 약간 조정 보이고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신고가 영역에서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제가 보통 거래량 얘기할 때 거래량이 많으면 좋다. 근데 그게 엄청나게 많으면 안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웬만한 때는 다 많으면 좋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고가 영역에 들어선 역사상 신고가 영역에 들어가서 매물대가 아무것도 없는 이런 구간에 들어섰을 때는 거래량이 적어야 좋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상 신고가, 그러니까 전체를 다 봤을 때 델타 구간으로 넘어가서 아, 지금 우리가 웬만하면 다 이득이야, 수익이야 라고 가지고 있을 때는 거래량이 적어야 좋은 겁니다. 이게 거래량의 비밀입니다. 이걸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신고가 영역에 들어섰는데 역사상 신고가 영역에 들어섰는데 거래량이 빵빵 터지고 있다. 완전 반대의 얘기죠. 이건 매도 신호로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 한번 잠시 뒤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루닛 같은 경우에 계속 제가 지속 보유하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제이오 같은 경우에 저희 제이오는 현재 매도했지만 역시나 이것도 같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네, 이런 상승 보이고 뭐 조정 보이고 있지만 역사상 신고가를 갔을 때 거래량이 줄어든다. 그러면 아, 거래량이 줄어들어서 지금 그래 속된 말로 내리 꽂혀버리는 거 아니야? 다시 돌아가서 꽂혀버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신고가, 역사상 신고가 영역에선 아닙니다. 자, 이후에도 지금 이런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네, 저스템 같은 경우, 저스템 제가 길게 본다라고 이런 조종에도 흔들리지 마시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런 종목이죠. 뭐 이렇게 큰 상승 보였다가 현재의 조종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분봉상에도 이렇게 보이고 있지만 자, 일봉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상승 보이는 모습, 지금 밑에 거래량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거래량이 지금 조정을 보일 때 어떻습니까? 지금 역사상 신고가 지점입니다. 그런데 거래량, 지금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조정 보이는 건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반대도 알아들으셔야겠죠. 지금 역사상 신고가 영역에 들어가 있는데 거래량이 빵빵 터져서 나온다. 이걸 어떻게 보시라고요? 매도 사인입니다. 이럴 때 매도를 하는 겁니다. 화장 역시 제가 할 때도 중요하지만 지울 때가 더 중요하다라고 요즘 느끼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방송한 지 한 달도 안 됐지만 제가 방송 초보다 보니까 화장 지우는데도 아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 지우는데도 얼마나 화장 지우는 게 중요한지 뾰루지가 나면서까지 느끼고 있는데요. 역시나 매도, 우리 주식할 때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식계 격언 중에 매수는 기술이요, 매도는 예술이다. 뭐 이런 말도, 이런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내용들을 지난주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제가 좀 시간 조절을 잘 못해서 네, 오늘에서야 이 지금 거래량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런 거래량 얘기 뒤에도 조금 더 설명드릴 텐데요. 오늘 필승 종목 고바이오랩 설명드리고 나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에 대해서 주목하셔라 라고 얘기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GI이노베이션도 이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관련해서 지금 이자 필승 종목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현재 당연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고바이오랩 같이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2차전지가 잘 나가고 있는데 너는 왜 2차전지 안 하고 자꾸 반도체로 깔아놓고 뭐 지금 바이오 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제가 얘기 드리지만 지금 천하삼문지계처럼 이렇게 2차전지, 반도체, 바이오가 지금 산발로 형성을 하고 있는 과정이니 이게 지금 최진되는 과정, 이게 변곡점이다라고 해서 계속 간 거고요. 지금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이거는 먹어서도 아니면 다른 일상용품으로도 많이 네, 가지고 계시고 경험해보신 시청자 여러분들 많으실 텐데요. 마이크로바이옴 신약과 프로바이오틱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고바이오랩. 네, 이런 내용들 가지고 있고요. 네, 수익은 제가 수익 볼 때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매출도 그렇고 지금 매출이 계속 늘어나는 것들이 중요하다. 우상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영업이익이나 이런 내용들은 지금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적자폭, 왜 바이오 분야는 이렇느냐. AI도 마찬가지지만 투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은 매출이 늘고 있는가, 앞으로 늘 것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적지 못했지만은 지금 이 내용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바로 이게 우상향하고 있나, 매출이 우상향하고 있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왜 강조를 하느냐. 마이크로바이옴 제가 중요 표시 제가 세 개 이렇게 달아놨을 겁니다. 그때도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충분하다. 왜? 이런 내용 보이고 있고요. 게다가 이번 달 말에 네, 글로벌리하게 신약이 출시될 예정이다. 임상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 얘기 드렸고요. 정부가 또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에 8년간 4천억 원 투자한다. 이렇게 투자 들어간다고 정부 발표가 나왔고요. 그리고 좀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역시 기대감 중에 시중에 나와 있는 기대감이니까 한번 적어봤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크게 좋아하진 않는데요. 셀트리온의 M&A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바이오랩 오늘 지금 이렇게 올라와줘서 그리고 오늘 조금 더 조정 보여줬다면 더 진입하기가 쉬웠겠지만은 지금 앞에 거래량 그리고 최근의 거래량 한번 보시고요. 제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매매 방법 설명드렸죠. 저도 이렇게 해서 매매를 예정하고 있고 그래서 고바이오랩 지금 필승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계속 설명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기자 가족분들에게 이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확신.
조금 막 60%, 40% 올라갔다라도 아니, 내가 수익 본 것들이 반토막 나는데 왜 위에서 정리 안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정도 하락했을 때도 충분히 참아야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정도의 조정은 충분히 우리가 감수할 수 있다. 왜? 이제 시작이니까. 상승의 초입이니까. 그래서 꽉 붙들고 있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이자 포인트 한번 확인하시고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뭐 간단하게 뭐 이렇게 체크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기대감도 그런데 자리도 역시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바이오 테마도 그렇고 반도체 테마 어느 정도 시작 이제 시동 걸고 공회전하고 있다. 정말 쭉 한번 밟아보기도 전이다 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이 기대감 얘기 드렸죠? 이익도 지금 최악의 구간, 바닥 구간이다.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고요. 바이오 역시 제가 바이오도 차트 보여드리고 이익도 보여드리지만 쭉 우하향하는 모습 그리다가 이제 정배열로 들어서는 모습 이제서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십몇 퍼센트 상승했다, 뭐 했다 이 부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정배열로 들어서고 있다라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자, 거래량 판단 기준, 뭐 유통주식수 제가 이런 내용 설명드렸죠. 이것도 기준이 돼도 매수 기준이 된다. 매집을 보는 기준이 된다 설명드렸고요. 연간 거래량에 이것도 수정이 안 됐네요. 연간 거래량을 연간 거래일로 나와서 하루 평균 거래량, 하루 평균 거래량을 구하는 것도 역시 내가 언제 매수를 해야 되나,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해도 되는가라는 판단의 기준입니다. 왜? 거래량은 몇 안 되는 주가의 선행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매수 시점 그리고 매수해야 될 종목을 찾는 방법을 거래량으로 배워봤다면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이제는 매도 시점을 판가름하는 거래량이 무엇인가? 제가 앞서 설명드렸으니까 이미 시청자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 신고가 영역에서는 당연히 신고가를 향해 가는 영역에서는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서 신고가를 향해서 팍 뚫어주는 이런 모습 당연히 좋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하지만 제가 강조드리는 바는 역사적 신고가에 있는 종목. 앞에 매물대가 하나도 없고 우리 다 야 지금 수익 구간이야. 뭐 지금 정말 고점에 사신 분은 약 손실을 보고 계시지만 전부 다 수익 구간이야. 전부 다 마음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가지고 있겠죠. 제가 이때는 거래량이 적게 나오고 상승하는 것이 더 좋다. 이런 내용 들으면서 노란 톡방에서는 뭐 이렇게 명품 가방 아니면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명품 시계 이런 내용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드렸었는데요. 아, 지금 계속 가격이 올라 역사적으로 제일 비싼 지금 이 시간이 제일 비싸. 그런데 중고물품이나 이런 거래량이 없으면 앞으로 이 물건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 부분 강조드리고 싶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52주 신고가에 신규 편입된 종목으로 종목을 찾자, 그 섹터를 찾자 이런 내용들 제가 계속 강조드렸으니까 이 부분들은 오늘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광진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필승 종목으로 고바이오랩 살펴봤는데요. 오늘 특별히 전문가님께서 거래량의 비밀 2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적용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내용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스캔에 링크 클릭해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 방법 또는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 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하겠습니다.
참여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